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, 김내원 씨? 논현동으로 오토바이를 태워다 줄 때만 해도 이런 얼굴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. 많은 일들이 있었죠. 그 오토바이를 탄 후로 제가 좀 늙었어. 아. 바람을 너무 많이 맞았어. 아. 그때 진짜 오토바이 타고 서울 간 거는 처음이었어. 그때 되게 빨리 갔던 것 같아 생각보다. 엄청 빨리 갔었죠. 근데 나도 뭔 그때 깡으로 그렇게 운전했을까. 사실 그렇게 운전하면 안 되는데. 그렇지. 사실 전에 유튜브 라이브 때 여기 위치 맞추면 티셔츠 준다고 나 맞췄었는데. 어? 근데 그거 안 못 받았어? 하도록 할게 라고 했는데 이후에 안 왔어 내가. 티를 파티 칠 수 있게. 자, 티를 한번. 제가 어릴 적에 존경하던 댄서께서 직접 티셔츠를 공수해 주신답니다. 티셔츠 뭐 사이즈 몇이야? 그냥 가장 큰 거? 가장 큰 거? 아마 좀 많이 클 텐데. 피자양씨 티셔츠를 드리겠습니다. 오, 아, 지금 요거 지금 루나틱 입고 있는 거. 증정식. 제가 이제 시골에 있을 때 존경하던 댄서들께서 직접 티셔츠를 공수해 준답니다. 와우! 선물입니다. 피자양씨와 좋은 인연을 맺으신 분들께는 티셔츠를 드립니다. 와우.